스타버거서 지금 시작합니다. 짱이죠? 기다려서. 2011년 드림 하이를 꿈꾸다 올 한해 가장 기대되는 배우 방찬신의 김수현. 명품 아역에서 명품 배우로 날아오른 24 청년의 멋진 도약. 지금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드디어 연예가 중계에서 뵙네요. 네, 연예가 중계 단독으로 뵙습니다. 네. 드라마 드림 하이에서 노래에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산골 소년 송삼독의 역을 맡아 눈길을 끌고 있는 배우 김수현 씨. 가장 기대되는 루키에서 1위를 하셨어요. 정말 영광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 기대되는 네. 이 네 글자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된다라는 말이 또 설레기도 한다는 말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를 보시고 이렇게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또 설레어 해주시기도 하면 네. 너무 영광인 것 같습니다. 노래에 그렇게 천재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예, 음악 천재 송삼동. 이 슬픈 노래를 그려봐. 드라마를 통해 뛰어난 노래 실력과 춤 실력을 선보인 김수현 씨. 차가운 가슴이 어느새 조금씩. 아, 아니에요. 괜찮은데 왜 끝까지 해주시지 그래요. 개인적으로 휘성 씨의 네. 안 되나요를 좋아해요. 안 되나요 나를 사랑하면 조금 내 마음을 알아주면 안 돼. 멋지죠. 돼요. 아유. 돼요. 아니에요. 사실 돼요. 나 좋아해요. 아까 도서관 간 김에 신문기사 복사해 왔어. 2007년 시트콤을 통해 연기자 신고식을 치른 김수현 씨. 지금보다는 사뭇 애띠고 귀여운 모습이죠. 그리고 지난해 드라마 자이언트를 통해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연기와 명품 오열 연기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그. 고등학교 이전까지는 굉장히 소심한 어머니가 많이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웅변학원 다녀볼래? 이 연사 힘차게 이런 걸 해야 될까? 잘하시는데요? 막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네. 연기 같은 거 해볼래? 연기? 궁금하더라고요. 거울을 보고 아 잘생겼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네. 내 얼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귀. 반대로 콤플렉스는? 그래서 콤플렉스까지는 아닌데요. 네. 가끔 좀 이렇게 미워 보이는 게 주름이죠. 웃을 때 좀 나오는군요. 예, 이게 예. 아 매력 주름. 아, 잠깐만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예. 아, 그런 주름들이 있었네요. 예. 아직은 수줍은 또 아직은 보여줄 게 더 많은 24 배우 김수현. 동료들한테 새벽에 자꾸 그렇게 문자 보내신다면서요? 서울에 첫눈이 내린 날이었는데 네. 눈이 하얗게 쌓여서 네. 우리 내일 아침이면 네. 다 같이 눈을 밟고 네. 각자 어디에서든 눈을 밟을 거 아니에요. 네. 눈을 밟고 소녀가 되자. 답장이 뭐라고 왔나요? 티아라의 은정이가 네. 그래 소녀가 되어라. 소녀가 되어라. 네. 네. 태견이 이제 잠이나 자. 닮고 싶은 선배 연기자 있나요? 크리스토퍼 왈츠라는. 아. 예, 크리스토퍼 왈츠. 배용준 사장님 아니네요. 사장님 섭섭해하시면 어떡해요. 눈썹어? 예, 아. 온화하신데. 오. 날카로우세요. 인류는 실력 있고 노력하는 학생. 드라마 드림 하이에서 소속사 사장님 배용준 씨와 함께 않습니다. 연기를 펼친 김수현 씨. 했던 적이 있어요. 네. 좀 허를 찌르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네가 왜 행복하니?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문제. 네. 덕분에 좋은, 굉장히 좋은 숙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10년 후에 김수현 씨는 어떤 모습이 돼 있을 것 같으세요? 이 단어가 좀 좋더라고요. 잘 하는. 잘 하는. 네.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몰라지. 아. 내가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뒤에는 더 기대되는 그런 배우가 되어서. 아, 뭐라 그러니? 네, 10년을 더 멋진 마무리 인사를 부탁하며 지금까지 김수현 씨였습니다.